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아버지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유튜브나 우리 지금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가 성령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되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으로나 건강으로나 주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원하지 않게 해주시며 힘내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주님 아버지 새 옷을 입어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상 우리 그 줌으로 들으신 성도들 중에 머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언어가 좀 거칠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 보통 이렇게 안 보이면 대가리가 안 보인다고 막 그러셨는데 조금 그 이제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머리들이 안 보이십니다. 켜주세요. 얼굴 좀 보고 싶어.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가 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 대해 말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이제 신년 축복 부흥 사경의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이제
나중에 녹화하러 오실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부흥사경회의 핵심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때에 전체 맥을 쭉 볼 수 있는 눈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볼 때에 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부분을 읽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간절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각 이제 대부분 이제 줌이나 이제 유튜브 그리고 또한 페이스북 그룹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집에서 활동을라도 꼭 예배실을 꼭 마련해야 돼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그 우리 임원보사님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막 대충 입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그 현장에 있는 거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세가 분명히 지금 화면 꺼놓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밥 먹고 보거나 아니면 이건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거야 시청하는 거야 이 자세가 틀어져요 자세가 그래서 얼굴 보려는 거야 우리 조동자 강사님 A+ 95점 아주 자세가 됐어 우리 오동철 장로님도 98점 장로님이니까 3점 더 줘야지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배운 것들 기억나죠? 응? 그 타락 이후부터 쭉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전체에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대충 기원전 2166년부터 1805년까지 혹시 놓쳤으면 화면 다시 보면 돼요. 요즘은 다시 보기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기원전 1805년부터 1406년까지 또 가나안 정복 시대는 기원전 1405년부터 1490년까지 제가 이제 칠판에 녹화하는 스타일인데 이 칠판을 우리 주님 다음으로 제가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가 친다고 했어요? 예? 예. 아직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이 빠른 속도로 필기하면 돼요. 사사시대는 아 지금 가나안 정복시대 했나요? 기원전 1405년부터 1490년까지 사사시대는 1390년부터 1050년까지 통일왕국시대 즉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기원전 1050년부터 930년쯤이라고 합니다. 쯤이라고 정확한 걸 몰라요. 사실은 통일왕국 시대는 기원전 1050년부터 930년까지 이거는 어떤 한 설을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연도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대충 이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단왕국 시대는 930년부터 586년까지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931년부터라고 혹은 975년부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는 기원전 586년부터 539년 그리고 포로 귀환시대는 그 기원시대를 거쳐서 중간시대가 있죠. 중간시대 기원전 400년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까지 또 예수 시대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0년까지 기원전은 before Christ BC 그죠? 그 다음에 기원 후는 AD AD는 뭐냐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 후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원 후 30년부터 100년경까지 사도요한이 이제 죽고 그럴 때부터 자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만세 전에 창조하시고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셨죠. 여러분을 미리 다 예정하셔서
이 모양 요걸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막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귀하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때 귀하게 하세요. 응? 좀 모자르게 보여도 그 사람 모자르게 보인다고 막 그 뒷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응? 좀 냄새라면 냄새라는 것 자체 존중하세요. 예수님 어디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마구간에는 그냥 지푸라할 때만 있나요? 예? 마구간에 뭐도 있어요? 예? 말만 있다고 말? 야 우리 선도 피디짱 뭐 학교 다닐 때 진짜 전교 10등 하는 게 맞아. 방금 뭐라고 했죠? 들었어요? 이문권에 뭐라고 했어요? 난 잘못 들었네. 말똥! 말똥이 있대. 말똥. 아, 그 냄새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유대인 왕이요? 왕 중에 왕이라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이 일부러 아주 낮고 철없는 데로 온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권력을 잡고 정세와 권세를 잡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다 아주. 눈치 못 챙겨오신 거야. 응? 여러분,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밖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뒤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성도들만 들림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자인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다윗왕 시대 그 이전까지 어제 봤죠? 그죠? 그러면 이 계보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보를 하나님이 아담 하와 다음에 가인이 죄인의 계보로 가고 아벨 죽으니까 누굴 줬어요? 아들을? 셋. 그 셋을 줬는데 그래서 셋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져 가죠. 가인의 계보를 생략합니다. 응? 뭐 야발, 두발가인 뭐 그런 거 쫙 그거 다 생략하고 가인의 계보는 생략하고요. 셋의 계보만 할게요. 셋의 계보. 왜냐면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쭉 유지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행위의 언약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의 언약.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행위의 언약이고 그 이후에 은혜의 언약.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요? 아담.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메, 그 다음에 노아. 야, 역시 클 때 일어날 기야. 야, 조만간에 일 저지를 거예요. 크게. 그래, 우리 교회당 걱정하지 마요. 교회당은 하나님 말씀인 거고 태기가 해. 할렐루야. 자, 노아. 노아까지 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 때문에 다 쓸어버렸어. 역사의 마지막 날인데요. 죄악 때문에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때 우리만 살려요. 근데 노아는,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한 계보를 듣게 해서 또 이어가죠.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중에. 그렇죠. 셈족. 셈족으로 이어가잖아요.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셈족의 계보를 쭉 이어가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할 때 열두 족속을 택하죠. 그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 열두 아들의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성전을 쓰려고 해요. 성막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못 나와. 그럼
열둘 빼기 하나면 몇이에요? 11족속이야. 그러니 공동체 숫자가 안 맞아. 히브리 문화의 공동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두를 맞추기 위해서 요셉을, 야 요셉아 잠깐 미안해 하고 빼고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두 족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가 어떻게 되었냐 한번 따라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본 거예요. 어제까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 근데 통일한 분이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 다른 나라 왕이 있었고 질서적이었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데 눈이 보이지도 않아. 눈이 보이지도 않아. 깝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기 제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각기 제 소견이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의견에, 응? 내 의견에, 인간의 의견에, 선악을 까먹었던 그 탐욕이 있었던 내 의견에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였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어디죠? 신명기서예요. 미리 왕을 어느 왕? 우리의 그리스도. 근데 그걸 세우려고 했는데 인간들 자꾸 왕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암마귀 같은 사울왕을 결국 죽게 되잖아요.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똑똑했거든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기에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 왕이요 결국은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 한 1020년 기원전 한 1000년경 그 오간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이제 그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기원전 1000년부터 961년 사이에 다윗이 통치를 해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창세기 왕례집까지 쭉 나갈 때 다시 한번 리피트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져요. 기원전 961년부터 922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탁탁탁 떨어진데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왔어요. 야, 아들 르호보암, 너 니네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고욕을 치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고민하면서 이제 그 원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 이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요 이미 교단 헌법상 5년간 무후미, 결석도 없고 주일성도 철저히 지키고 십일조 생활 철저히 하고 이런 무후미 5년 이상 경과하고 성도들이 쭉 목격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해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투표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거기다가 교단, 노회에서 장로고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어디 가서 장로님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존중할 만합니다. 그 한계 뿌리를 내리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한테 묻질 않았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소년들한테 물어볼 것 같다는데 소년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그 젊은이의 의미예요. 젊은이 한 20살쯤 되는 젊은이였겠죠.
혈기가 왕성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르반 물어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니야 그냥 막 일 더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난 채찍에다가 전갈을 박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그걸 찍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일시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란이라서 그 다윗의 신복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난 거야. 10개 지파,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북으로 간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그게 931년이라고도 하고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기원전 931년이라고도 하고 975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투기집합밖에 안 남아. 자, 셈족의 역사가 쭉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어느 집파를 들어서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유다 집파. 그래서 유다와 그 유다를 비롯한 두 개 집파만 남유다에 남아요. 그 남유다에 남아가지고 르호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냐? 사람들이 명절 때 되니까 자꾸 사람 내려가. 자꾸 내려가. 내려가 거의 제사를 안 해. 그 국가 통치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신의기를 다, 신의기를 듭시다. 응? 만약에 철책선이 없고, 휴전선이 없고, 추석날 왕래하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통제할, 정치하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명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실수였어. 여로보암은 세 가지 죄를 짓는데 첫 번째로는요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어디를 지정해 주셨어요? 성막 생활을 하다가 텐트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셨잖아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법궤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는데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 자기 인민들은 장소를 정해버려. 그리고 또한 7월 1일 날 똑같은 것 같잖아. 자기가 보름을 또 더 연기해. 날짜를 바꿔버려요. 절기 날짜를 바꿔버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레위기에. 우리가 지난주 3부 주일예배 때 3, 4부 주일예배 때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면 뭔가 더 좋아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초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파의 왕국이었잖아요. 그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한번 흐름을 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사가랴, 살룸, 므나헴, 베가시야, 베가, 호세아. 이 왕이 쭉 이어져요. 근데 그 왕들 사이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정신 차리라고. 북이스라엘은요, 참 불쌍해요. 왕조가 여러 개가 그 바뀌어지는데요. 여러 개가 바뀌어지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쿠데타야. 신복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렇게 반복 역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핏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눈에 볼 때, 야, 이거 쿠데타라고, 신하들이 막 반란이 꼈고 쿠데타를 깨서 뒤집어 엎었네?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장차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온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오니까, 북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잖아요. 중요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선악과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은 왜 직구집에 선악과 만드셨고 그걸 따먹을 줄 알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 진짜 아시고 그랬어요? 아니, 아시고 그랬지. 아시고 그랬지. 그것까지 다 디자인된 거예요. 원래는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우린 영생같게 돼 있었어요. 죽음이 없었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그런데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만일에 이후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가변성 그걸 허용이라고 허용. 허용적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봐. 어떻게 되나? 나중에 천국에서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잖아요? 천국 가서 내가 안 흩어지려고 애행연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막의 예표요. 성막은 성전의 예표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그 예표요. 그 교회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예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프기설 왕 봤죠? 그 다음 남유다 왕을 봅시다. 남유다 왕. 또 따라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호람, 아시아, 요아스, 아하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자, 역사를 잘 봅시다. 출애굽을 하고요. 정착을 할 때 아까 봤죠? 그 이 사람들이 몇 년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냐면은 대충 한 1500년경 한 출애굽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때 한 400년 정도 지났다 가정합시다. 다윗 때까지 가난 정착한 한 400년 다윗 때까지 그 후에 이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만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따지면 대충 멸망할 그 586년까지 따지면 한 1000년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으면서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잃어버려. 율법을 잃어버려요. 이게 어찌 됐니? 율법을 잃어버려요. 율법을 잃어버리는데 그 율법책을 언제 찾냐면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찾아요. 요시아가. 야,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면 무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도대체? 한 거의 700년 정도, 8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걸 찾았다니까. 그럼 그동안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봤다는 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 오랜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전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해. 요시아. 그걸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 사람이 선포를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데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스를 거치고 여호야 김 시대가 되면 여호야 김 왕 때가 되면요 그 율법을 다 붙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 농사 잘 짓자. 부자 3대 고가요. 지금 막 통역 때문에 사람들이 막 땅값 올리고 아파트값 올리고 작전 세력들이 막 대장동으로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쉽게 돈 번 사람은 쉽게 내 친구 진짜 얘기해요. 또 우리 선배의 친구의 아들 얘기해요.
이거 을지로의 엄청난 큰 빌딩주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그 부모 집을 얻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대출하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요. 지금 저 한번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생기면 달달달달 떨어요. 지금 막 어디 막 대출을 이렇게 100만 원 실어봤는데 이런다고 우리는. 응? 돈이 무슨 줄 아니까? 가난이 뭔 줄 아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막 동그란 호박지 난 그 막 해서 이렇게 먹는데 야 그 옛날 생각만 해. 나 그거 먹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부임에 올라왔을 때 좀 나았어. 근데 아무튼 간에 가난이 찌끗찌끗해요. 그러니까 뭐 일 시키면 막 뭐 돈 벌려면 여기서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이 하루에 50만 원 벌면요. 저는 아차까지 100만 200만 원씩 벌려고 하고 있어. 세상 나가 살면. 오늘 제일 붕이 준비하느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 준비했는데 이제 머리가 또 안 좋아져서 자꾸 까먹어. 그래서 다시 다 그냥 메모도 하고 다시 다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돈 벌면 꽤 번다니까. 이거 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딱 저발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킴이 율법적 붙어보려고. 여러분, 그리고 지 아버지가 빌딩 물려줬는데 어떤 한 사람은 룸사랑 1년 다니면 다 날렸어. 담보 대출 받아서. 어떤 사람 자기 그 부모한테 이어받는 아파트 있잖아요. 담보 대출 받고 담보 대출 받고. 왜냐면 우리 뭐 대출받은 떠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받아.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그거 막 쓰는 거야. 애들 유학도 보내고 막. 응? 그 빚이 막 한 때면. 그리고 결국은 저를 넘기더만. 그 비관하고. 근데 그래갖고 2대째 물러가잖아요. 2대째 물려져 가면 다 날린다니까. 여러분 무슨 그룹 회장 훈육들 봐봐요. 마약쟁이라도 막 위험을 보낸 거 다 날렸대잖아. 응? 돈 어마어마하게 보냈는데도. 마약 때문에 다 날렸대잖아. 그리고 나서 그지가 되면 3대째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월세 살다가 지 할아버지가 올린 집값 때문에 지는 못 들어가고 비참을 사는 거예요. 이 집들 하니까 역살 못 내다봐서 그래. 우리는 역살 내다보잖아. 우리는 성경은 역살 내다보잖아.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킴 때 요시야가 찾았던 율법을 손자가 불태워버리려고 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초기합병교회가 미래 세대 교육에 집중해야겠어요? 아니면 소홀히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요 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네? 아무리 우리가 앞길이 막 막막하고 해도 교육비만큼은 아끼면 안 돼요. 교육비만큼. 막 퍼줘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막 월급 날 되면 잘 바라야를 막 사주고 어떨 때는 10원짜리 종이돈이 있어요. 종이돈. 그게 아직도 제 서랍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쭉 저기 뭐야 나눠주기도 하고 그거 갖고 옛날에 라면 땅이 마셨어요. 라면 땅.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요시야 종교개혁 무시하고 여호야김 그리고 또한 시드기야 때의 범죄가 크게 달라요. 그래갖고 결국은 바벨 포로를 내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 혹은 975년 부터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어디한테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 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성복식 어떻게 잘 알아?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몇 년에? 기원전? 그렇죠. 721년. 이야. 하사나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당을 보고 반성해야 되는데 자기도 죄를 져요.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특히 절정기가 언제냐?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렇지, 몰랐어요.
블레스가 아주 더러운 죄를 져요. 응? 여러분 다시 납니다. 다시 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물어봐도 깜깜깜하니까 자 다시 시작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하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나세, 암몬, 요시야, 요하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자, 문나세의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멸망할 작정했어요.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암몬, 요시야, 요시야한테 종교교육 정지 차리려고 했어도 그 뜻은 더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한 대의 행위가 후손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동사경에 끝나고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평생 지었던 하나 내 마음에 들키는 죄 있죠? 네? 오늘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놔요. 딱 문 열고 나갈 때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역할을 할 길을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나갈 때는 죄짐을 다 벗고 나가자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씻음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털고 주님이 과거의 죄는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만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겪지 않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죄에 끝내버리자. 시험하자고요. 히스기야 왕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죽이려고 했는데 엉엉 울면서 기다리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죄와 씨름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밤. 나의 죄를 갖다 놓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 당장 달라 내일 새벽 기도 때 막 그냥 줌으로 얼굴 나타날 때 화장 가는 얼굴이 이렇게 나와. 그 조절하는 법 알려줄게요. 네? 리사이클 시티 가면 스탠드가 한 5천 원인데 저희 안 사람요 명품값 빼기 많아요. 왜 많은지 알아요? 내가 리사이클 시티 가서 루비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금강 거, 살짝 금강 거. 리사이클 시티가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 진짜로 가봐요. 여기 강동, 그 고등역 옆에 리사이클 시티. 아니, 그거 어차피 이 사람 이상해. 그걸 왜 몇천만 원 주고 사? 그거 갖고 다니다가 누가 그거 슬쩍 그런 거 살짝 긁히면 그거 어디 가봐야 만 원이면 사더라니까. 그럼 모터를 그렇게 산대? 그냥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최승국 권사님, 명품가방 필요해요? 내가 오늘 기사를 막 열심히 하나 써갖고, 내가 벌어갖고, 아, 내가 말하는 내가 너무 섭섭하지. 최소한 A4용지 한 장에 한 10만 원 줘야 필요하다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원점 들어갑시다. 원점 들어서. 그 멸망을 당했는데, 언제 멸망을 당하냐? 기원전 586년에. 합자합시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쫄딱 망했다. 어떻게 망했다고요? 쫄딱 망했다. 근데 어떻게 망했냐? 아까 북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아수르.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그래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근데 그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침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절대 강대국인 애굽에게 연대해갖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랬거든요. 근데 요야김이나 시디기아가 친애굽 정책을 펴.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찍혔어. 그래서 아주 끓는 가마 환상하고 살구나무 환상 이야기에 예레미야서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응? 자,
문제, 퀴즈. 에레미야에 나오지 않는 환상은? 자, 1번 살구나무 환상, 2번 북쪽에서 넘치는 끓는 가마 환상, 3번 양진우 목사의 개꿈. 예, 네, 어떻게 맞췄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치대국 정치가 핀단 말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망하려면 이상하게 망하려면 시원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 결국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 시디기가 포로, 바벨로 포로 끌려갈 때 눈이 어떻게 돼요? 예? 네? 눈깔 뽑혔다고? 야, 그 멋진 표현이다. 눈깔 뽑혀서. 그래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을 그 종살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그 에스더에 보면 바사왕이었죠. 그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는데, 응?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도 망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가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야, 400년간. 근데 이제 그 전에 알렉산더가 전세계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로마가 이제 침공이 오거든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태어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쭉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건 내일 신약시대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할 것과 다 해버리면 오늘 할 것 못 나가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런 왕조의 역사가 있어요? 왕조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어제 봤던, 어제 뭐 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보는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는 이 구약의 마지막 후반부 역사가 다 담긴 거야. 그 두 책에, 그 두 책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정 원장님, 있을까? 없을까? 배웠잖아. 없죠. 그죠? 역대기 상하는 오직 뭐만 있어요? 남유다.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있는 거죠. 그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 다음에, 왕들이 나타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뒤 전체가 다 열왕기 상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면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보여.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다,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자, 사람의 길단 대선지서죠. 근데 그 뒤에 이런 서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길게 썼다 해서 그게 대선지서예요. 사람 키가 커도 대선지서가 아니라 배가 막 커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서사적으로 크게 썼다고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시대의 그 단막적인 역사를 기록한 게 소선지서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책이 뭐냐면, 호세아, 한번 따라합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냐, 말라기. 제가 이거를 언제 배웠느냐. 글자도 모를 때, 한글도 모를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 반 선생님이 그걸 다 외운 사람한테는 크리스마스 때 1년 동안 외우게. 1년 동안 외웠고 다 외운 사람은 자기가 큰 선물 볼 거로다. 그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1년 동안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막 외우다니까요. 근데 그게 참 잘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게 역사 일어나는데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본 다음에 보고 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시 고난받는 걸 나오잖아요. 그럼 시편 보면 돼. 그럼 시편 고난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노래가 한다면 그렇게 노래를 했겠어요. 또 사무엘 하에 그 뒷부분에 솔로몬이 나오면 자기가 천명 여자를 건드리고 별 행복을 다 했지만 다 필요땅을 깨닫고 자만하고 전도서를 써요. 그걸 다 연결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전 그 한 7세기경 이제 뭐 그 왕국이 막 외칠 때 그게 이제 이사야야. 그리고 눈물 뿌려가면서 멸망당한다고 회개를 외쳤던 게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야.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잡혀간 것을 막 슬퍼하면서 민족의 그 회개 운동을 느낀 것이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절정기 유다 왕국 때는 이사야, 요엘, 미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도 하지요. 그리고 세태기 한참 므낫세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막 멸망당할 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 사람들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기문계랑 경계를 했는데도 멸망당을 살자는 사람들이. 그다음 포로기 포로 끌려갔어요. 바빌론 포로 끌려간 기간이 몇 년 동안이라고요? 70년. 야, 진짜로 정교 1등 갔었나 보네. 우리 선성 비슷장군이. 전야병 교회는요, 계속 반복을 해갖고, 수요기도 때, 새벽기도 때, 계속 창립 유황기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잖아요. 계속. 대비 때만 조직 지나가고. 계속 반복해 가니까 이게 외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공부 교재가 딱 필요 없어요. 이 맥만 잡고 쭉 설명을 해나가면 사람들한테 이 맥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돼요. 성경 보면서. 자, 그 다음에 포르기 때 그 활개 선지자가 아까 방금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예? 네?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누구냐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일단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 또 너무 빨리 가네. 한 시간 더 할까요? 우리 찬송만 하고 할렐루야. 개밥 전달을 늦었죠. 네. 다른 사람들 추워. 아 나는 여기서 주일날 그냥 1, 2, 3, 4 설교하고 집에 왔더니 머리가 막 시렵더니 다음날 새벽 기도 딱 끝나자마자 그냥 여기 동태돼갖고 그냥 끙끙하라는 거야, 엄청. 근데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가서 나왔다. 참 신기하네. 자, 우리, 저 뒤에 앉은 사람 표정이 영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런 거지 봤구나. 오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또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지금 전체를 봤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 이후부터 셋의 계보, 셈족의 계보, 열두 족속의 계보의 역사를 이끌어올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 디자인됐던 거예요. 뭐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관만 만들지 않고 왜 생명나무를 만드셨냐? 하나님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걸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계보 안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특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죠.
왕들이 범죄하죠. 그때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했죠. 그때 회개해야 하냐? 회개를 안 해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해도 안 해. 그때 회개했으면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죠. 형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생에 받는 형벌이 있고요. 영원토록 받는 형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받는 형벌을 받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데 자범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죄는 우리가 범죄하면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 처벌을 받고 지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삽시다. 나의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 맞아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정말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고 오늘 밤은 어떠한 밤?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밤. 하는 거냐 뽑각과 씨름을 하는 밤. 바로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들어가면 이제 청소부터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는데 우리 여기 그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최영식 목사님 기도회 끝날 때까지 각자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할 때에 그때 이제 그 퇴장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퇴장이 됩니다. 자, 축도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왕들의 범죄를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목격하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하지만 초협형교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2장